예, 많이 늦긴 했습니다만 국내에서도 드디어 코로나 백신 접종이 시작됐습니다. 이런 속도라면 언제쯤 집단 면역이 형성될 걸로 보이는지 대한백신학회 마상혁 부회장께 좀 더 자세히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. 자, 어서 오십시오. 네, 안녕하십니까? 예, 상원에서 오셨다고. 아, 네. 감사합니다. 네. 그 조금 전에 저희 기자들의 보도를 보면 일부 접종자들이 뭐 두드러기라든지 호흡곤란 네. 같은 부작용이 있었다고 하는데 이거는 문제 없는 겁니까? 네, 뭐 이미 이제 밝혀진 부작용이기 때문에 예. 백신 접종에는 거의 문제 없고요. 예. 몇 분이 이제 뭐 가슴이 답답하다라고 하셨는데 제가 보기에는 아마 미주 신경 실신이라든지 그런 범죄에 들어가는 뭐 아주 경미한 이상 반응이기 때문에 예. 접종에는 문제가 없고요. 걱정할 필요 없겠군요. 네, 예. 그 중요한 거는 그러니까 이제 첫 번째 그 주사를 백신 접종하고 2차를 또 맞아야 되는데 그 전에 보고를 보면 통증 유발이 많이 심하게 된다고 합니다. 그래서 이 통증 유발은 뭐 약을 드시거나 할 필요 없고요. 그 주사 부위에 그 얼음 주머니만 대고 있으면 금방 좋아지기 때문에 그래서 예. 혹시 되신다면 얼음 주머니를 준비해서 주사 후에 되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. 예, 결론은 큰 걱정할 필요 없다 이제 이런 말씀이시죠. 네네. 자, 일단 정부 목표는 11월 정도까지는 전 국민 집단 면역 형성을 기대한다 이런 건데 네. 이건 어떻게 보십니까? 그건 아직까지 우리 희망사항이고요. 예. 아무도 알 수가 없다는 겁니다. 왜냐하면 이 코로나 백신을 처음 사용하기 때문에 그리고 이 백신을 접종 후에 항체가 얼마나 생길 건지 얼마나 방어력을 가질 건지 다음에 얼마나 그 면역성이 유지될 건지 모르기 때문에 예. 예상할 수 없다. 그러나 접종사 수가 최대로 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지만 우리가 희망하는 원래의 상황을 돌아갈 수 있다.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. 오늘 맞으신 분들은 언제쯤 2차 접종? 보통 2차 12주로 돼 있죠. 12주요? 네, 2주 예, 그 뒤에 맞도록 돼 있습니다. 그러면 오늘 맞으신 분들 또 내일 맞으신 분들이 계속해서 12주 후에 2차 접종을 하게 되는 겁니까? 네, 그렇죠. 그렇게 이제 1차만 하면 안 되고요. 예. 2차까지 충분하게 하셔야 됩니다. 그렇게 충분합니까? 지금 우리가 지금 확보한 백신이 그 정도로 2차 백신 접종까지 할 수 있도록 충분하게 확보가 되어 있습니까? 정부의 발표에 따르면 뭐 충분하다고 말씀을 하시는데 예. 아시겠지만 수급 과정이 그렇게 원활하지 못했기 때문에 예. 좀 더 명확하게 좀 로드맵을 가지고 예. 정부가 이렇게 좀 백신 공급을 좀 그리고 또 순차적으로 다음에 그 왕창 한꺼번에 고는 것이 아니라 그러니까 균등하게 좀 배분이 됐을 수 있도록 노력하는 것이 중요할 거 생각합니다. 자, 계속 뭐 확진자가 그래도 3,400명대 이상으로 계속 네. 나오고 있는데 네. 물론 뭐 확진자 수가 확 줄면 이제 거리두기 완화 가능하겠습니다만 이 정도 수준으로 확진자가 계속 나온다면 이 백신 접종을 하는 것이 이런 우리 뭐 거리두기 완화라든지 이런 경계를 조금 늦출 수 있는 계기가 될 수가 있을까요? 지금 현재로서는 거리두기라든지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. 예. 이게 백신만이 유일하게 이제 현재 상황을 돌파할 수 있는 게임 체인지 역할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예. 그렇지만 불확실성 분명히 남아 있습니다. 그러나 최선을 다하는 길은 예. 우리가 이 불신을 극복하고 백신 접종을 가능하면 많이 하도록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. 전체 집단 면역은 뭐 아직 알 수 없습니다만 네네. 그래도 어느 정도 시기는 언제쯤 그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예. 아직 알 수가 없다는 것이 참 어렵습니다. 정부가 계속 이제 최선을 다해야 되겠군요. 네, 그렇습니다. 자, 그런데 또 하나 이제 걱정이 있지 않습니까? 이제 변이 바이러스 미국에서 네. 또 새로운 변이 바이러스가 나왔다고 하는데 네. 이 변이 바이러스라는 건 얼마나 큰 변수가 될 걸로 그러니까 보십니까? 이제 변이 바이러스의 백신 효과에 대한 논란이 많은데 현재 나오는 예. 것들은 실험실 자료만 나오기 때문에 예. 실제로 사람한테 적용했을 때 어떻게 될지 아무도 모릅니다. 예. 따라서 저희는 우리나라에서 버전 2의 백신의 계획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. 다른 게 아니라 예. 변이 바이러스에 대한 예. 그 백신 확보 또는 기술 이전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지금부터라도 준비가 돼야지 그 바이러스 그 백신은 지금 나와 있는 백신과는 완전히 다른 백신인가 아니면 이걸 좀 보완을 하면 되는 겁니까? 새로운 백신은 조금 구조가 틀립니다. 그래서 지금 화이자나 모더나가 예. 지금 개발해서 임상 시험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. 그럼 남아공형도 있고 뭐 브라질형도 있고 미국형도 영국형도 있는데 예. 다 각각의 그 백신 그걸 다 합쳐서 이제 백신 합쳐서. 예, 지금 백신을 지금 화이자나 모더나가 개발 중에 있습니다. 아, 효율적으로 지금 나와 있는 건 없는 것이고 없죠, 없습니다. 화이자 모더나가 있고 또 국내 업체들도
또 일부 이제 국내 업체들은 아직까지 뭐 이제 시작이 다 안 됐기 때문에 국내 업체들을 기대하는 건 좀 어렵지 않을까 생각합니다. 자, 마지막으로 다시 한번 좀 여쭤보겠습니다. 네. 정부가 계속 몇 차례 여러 차례 이제 백신 확보 일정을 발표를 하긴 했는데 저희도 사실은 이게 좀 믿어지지 못한 것 같다는 보도를 여러 차례 사실은 해드렸거든요. 네, 그렇습니다. 지금 그 이제 백신 접종이 시작됐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이제 정말로 다 끝났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그 종합적인 평가는 어떻게 보십니까? 일단은 백신 수급에서는 정부가 예. 좀 작년에부터 보면 좀 예. 실수한 면이 좀 있죠. 예, 그다음에 예, 예 있죠. 분명히 예, 있죠. 예, 예. 그러면 이 단계에서 행정에서 하는 게 아니라 전문가들 의견을 받아서 어떻게 할지에 대한 전략을 만들어서 해야 되는데 그런 면에서 굉장히 부족하다. 예. 두 번째는 앞으로의 백신 수급이나 이런 전략에 있어서 역시 전문가의 목소리를 담아서 일정하게 예. 낼 필요가 있고요. 세 번째는 그러니까 우리가 질병관리청장께서 좀 주도적으로 했으면 좋겠다. 예. 지금 너무 이제 정치적으로 나가다 보니까 좀 예. 아쉬움이 좀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그동안의 과정에도 분명히 네, 정치적인 그렇죠. 판단이 개입했다 이렇게 보시는군요. 그렇죠. 그렇죠. 그래서 국민의 신뢰를 더 떨어뜨려서 이 백신이 불신을 더 조장하지 않았느냐라는 예. 생각이 예. 들어서 그렇지만 이제 남은 건 뭐냐. 그래도 우리는 서로를 믿고 가야 된다는 거 예, 네, 그런 예, 걸 강조드리고 뭐 싶습니다. 오늘이라도 시작된 건 다행입니다만 네. 사실 우리 경제력이라든지 여러 기술력을 봤을 때 우리가 전 세계적으로 100위 이하의 첫 접종 국가가 됐다는 건 좀 아쉬움이 그쵸? 있죠. 그렇죠. 그건 뭐 조금 문제가 있죠. 네. 예, 잘 알겠습니다. 네. 지금까지 대한백신학회 마상혁 부회장이었습니다. 자, 고맙습니다. 네, 고맙습니다. 예. 예.